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더입니다. 9월 첫 거래일을 맞았습니다. 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서울 증시에서 개인과 외국인들 간에 그야말로 혈전이 펼쳐졌습니다. 뭐 장 끝나고 나니까 뭐 MSCI 뭐 리밸런싱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1조 6천억 안팎의 순매수와 순매도로 맞붙어서 서로 화력을 집중했는데 그동안 개인들한테 밀리던 외국인들 어제는 존재감을 좀 드러냈습니다만 역시 뭐 시장 일각의 그 분석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회성일 가능성. 지금 어제 낙폭을 거의 회복하는 지수인데요. 자, 뭐 시장은 그럭저럭 또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재료들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잭슨홀 연설에서 뭐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 도입 공식화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 뉴욕 시황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실질금리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왜 이런 용어들이 자주 시황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교수로 중심이죠. 주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부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잭슨홀 연설 파월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이든지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과연 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 한은에서 2분기 GDP 잠정치 -3.2%로 발표됐습니다. 금융위 이후 최저치인데요. 시사점도 한번 살펴보죠. 예, 박사님, 뭐 이제 며칠 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 밤 뭐 한 10시 반쯤 자, 잭슨홀 에서의 연설, 물론 화상회의긴 합니다만 파월 연설에서 연준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보십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는 식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가 이제 바뀌면서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라는 예. 것이 사실은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이제 구체적인 그 단어들을 약간씩 바꾸면서 단어. 예. 예를 들어서 고용과 관련된 쪽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이때 완전 고용으로부터의 편차 즉 다시 말해서 완전 고용에서 더 높이 가 있거나 더 낮게 가 있거나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수정을 한다라는 것을 완전 고용으로부터의 부족 정도라고 이제 말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올라간다. 완전 고용 상태보다도 더 고용이 더 좋다. 그렇죠. 그 상황은 내버려 두겠다. 네네. 즉 다시 말해서 고용 시장에서의 이야기를 봤을 때 완전 고용이라는 게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실업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4.5% 예, 뭐 이 정도로 예. 이야기를 하고 실업률이 이 정도가 되면 완전 고용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노동시장 간에 프릭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어느 기업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은 제가 다른 잡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노동시장 고용 시장에서의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찰적 실업, 예, 뭐 마찰적 이렇게. 실업,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예.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업률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더 낮은 수준까지 실업률 기준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웨이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완전 고용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그 실업률이 더 높은 상태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만 실업률이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고민하지 않겠다 당분간은 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부분이 이제 좀 말이 그러네요. 뭐 고민할 고용 상태가 실업이 높으면 다들 걱정인데 네네. 실업률이 낮다, 뭐 고용 상태가 좋다. 그 말씀은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건가요? 옛날 같으면 소위 말하는 필립스 곡선. 고용 상태가 너무 좋다. 이러면은 결국 임금이 올라간다. 인플레가 온다. 그렇죠.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거 걱정 안 하겠다. 예, 일단 그거 그런다고 금리 안 올리겠다. 네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IT라고 해가지고 장기 목표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Average Inflation AI. 지금까지는 연준의 스탠스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도달했을 때 그게 이제 2% 바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통화 긴축을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거
것보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 기간 2% 언더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 2%를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얘기는 결국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동성 공급을 굉장히 과도하게 했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먼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별로 고민하지 마라고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져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평균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난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물론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잡아줄 때 2년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향후 1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3%가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2%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향후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된다라고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약하자면 그거네요. 고용시장이 뭐 너무 핫해져도 전부 다 막 저기 뭐 실업자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 고용 수준을 넘어서도 금리 안 올린다. 그리고 인플레가 뭐 한동안 3% 가더라도 우리 또 1%대 밑에서 한참 기어서니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에 못 미치니까 또 금리 안 올린다. 이래도 안 올리고 저래도 안 올린다. 당분간은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늘 하던 얘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오늘 오전에 닐 카시카리 그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분이 지적하신 점은 뭐였냐면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추이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실제적으로 2%를 넘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2015년에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이 과연 옳은 얘기였냐라는 것을 연준에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선제적으로 항상 반응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초를 한 치자면은 맨날 뭐 선제적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늘 시장이 질질 끌려왔던 금리 정책인데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자 그리고 오늘 제일 공부하고 싶은 건 지금 자꾸 이 실질 금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얘기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개념을 좀 한번 먼저 잡고 이걸 갖고 자꾸 이렇게 시장을 풀더라고요.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은. 이거는 그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명목 지수와 실질 지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 매저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TIPS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TIPS라는 녀석은 국채인데 얘는 CPI 매저드 된 애라고 물가 연동 국채라고 그렇죠. 하는 거. 물가 연동 국채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얘의 수익률은 항상 그 물가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 금리를 얘가 매저한다라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채 10년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하나는 TIPS고 즉 물가 연동 국채고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컨스턴트 머추리티 그냥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수익률의 차는 뭐냐? 그러면은 얘는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통 expected inflation의 형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금리 우리가 CPI를 봤을 때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인가를 이런 식으로 매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매저를 한 게 이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채 10년물과 그다음에 TIPS의 수익률을 차감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채 수익률 최근에 이제 0.7% 왔다 갔다 합니다. 네. 10년물 자리에. 그렇죠. 미국채 수익률은 0.7%예요.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 TIPS는 보통? TIPS는 마이너스로 가 있죠. 마이너스로 가 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차이가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숫자를 한번 더 보죠. 그러면 0.7 정도고 팁스가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한 1.7 되나요? 마이너스 1.7까지 아니라 마이너스 1 초반대일 겁니다. 마이너스 1 초반대. 네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0.7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한 1.7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0.7 빼기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하니까 1.7이 되는 거죠. 아니지. 마이너스 0.3이죠. 0.7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1.7이 되는 거죠. 아, 마이너스 0.7 빼기 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0.7 플러스 이거는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인데 그래서 1.7% 그 얘기가 네.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은 1.7%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이거죠. 네네. 팁스라는 게 네. 지금 우리가 예를 들기로 마이너스 1%라고 가정했을 네네. 때 현재 뭐 비슷할 겁니다만 네. 그러면 야 팁스를 들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1% 이자도 안 나오는데 그걸 왜 들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1%지만 실제 뭐죠? 인플레이션 발생했던 만큼 금리를 더 얹어서 주니까 실제 그렇다면은 결국 국채 수익률 들고 있는 거와 별 차이 없는 그렇죠.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때그때 보전해 주니까. 그렇죠. 오케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채 수익률에서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 빼면은 그게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다.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 네. 수준이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그래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얘는 미국 CPI를 YOY로 표현한 형태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하늘색의 CPI하고 네. 연하게 좀 두껍게 나와 있는 것이 CPI의 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고 네. 그다음에 BI 10년물을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계산한 BI가 있고 브레이크 이븐 인트레스트. 예. 예. 아. 그다음에 5년물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고요. 아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그러네요. 있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볼 차이는 나고 있지만 움직임이라든가 방향성 같은 아하.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연 만기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팩터가 다른 것들이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요거를 기대 인플레이션 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자꾸 그 얘기가 나와요. 실질금리가 뭐 거의 마이너스다. 미국은 실질금리가 거의 마이너스다. 그러다 보니까 야 돈 이거 무슨 뭐 은행에 넣어놔봐야 아무 의미 없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금을 붙들고 있어도 되고 주식을 붙들고 있어도 되고 뭐라도 들고 있는 게 낫다. 그런 사원에서 실질금리가 자꾸 낮아지니까 자산 시장이 올랐다. 근데 실질금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이제 실질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약간 뭐 조정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시황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질금리 책에서 배우기로는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 그 옛날에 그 캐캐묵은 그 어빙 피셔 그 교수님의 예, 맞습니다. 그거죠. 그 어빙 피셔의 그 피셔방 정책. 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느냐라는. 현실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실질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 제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셋 알로케이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실질 금리가 떨어지면.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커머더티 마켓으로 가거나 커머더티 마켓에서 대표적인 게 금이 되니까 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가게 된다면 달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비용 문제가 이 리얼 레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하고 예를 들어서 금하고의 가치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게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늘색이 보니까 금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인데 예. 이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얼핏 보이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변곡점이 나타났던 2008년 근처는 제외하고 그다음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세가 반대로 가고 있기는 하죠.
금융위 당시는 좀 그때는 뭐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그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잘 안 맞았었고 그 위에는 맞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달러화 인덱스하고 가져와 봤는데 지난 거는 아까 그대로 보셨던 그 그래프고 그 다음에 달러화 인덱스를 그려본 거예요. 얘는 조금 더 이상하죠. 사실을 보면은 2010년 이후 여기 크게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아야 하는 걸까요? 애매하죠. 딱히 뭐 좀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FX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홀딩 코스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 이자율보다는 이제 다른 요소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개입하느냐. 그다음에 외국에서의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두 개의 페어 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 DXY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뭐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끝부분에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고 실질금리도 떨어지는 거는 야 미국의 실질금리 미국의 실질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하는데 바로 그 직전 그 이전들 한 2018년 2019년 거죠. 보니까 실질금리는 떨어지는 와중에도 달러는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딱히 그것만 갖고 설명될 수는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주식하고도 뭐 겹치지나요? 주식하고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저의 어느 정도 의심이 맞긴 맞네. 대충 보니까 이게 너무 현학적인 시황들이 이 실질금리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논의가 오는가 하면은 한번 저기 화면에 이제 차트 한번 치우시고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얘기죠. 이제 실질금리 논란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실질금리라는 것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뺀 건데 이 명목금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뭐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되겠고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는데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데 이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해서 오르는 거라면 실질금리는 아까 그 공식상 그렇게 안 오릅니다. 계속 그런데 수준으로 가야 되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국채 수익률이 오른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재정정책 때문에 팡팡 국채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든지 한다면은 실질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실질금리 오르면은 뭐 주식 그 가치 산정하는 그 분모의 할인율이 올라가서 기술주가 조금 뭐 타격을 받는다. 뭐 그런 논리인데 아유 뭐 로빈부터나 우리 동학개미들이 그거 계산하면서 어떻게 주식 사겠습니까 요새. 그런 거 좀 이제 이런 논리의 기본은 그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봐서는...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실질금리하고 그래프를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것은 제가 학교 때부터 배우기도 했고 제가 딜러 초년생 때 들었던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게 소위 말하는 인터레스트 디퍼런셜 환율은 금리 격차에 제일 영향을 받아 뭐 그래서 고금리 통화가 강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로직이 요새는 잘 안 맞거든요. 그 로직은 좀 안 맞기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죠? 금리만 꼭 얘기할래.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죠. 뭐 양적 완화를 하면 돈 많이 풀리면 약세로 가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해서 뭐 유로가 강해지든지 약해지든지 막 그때그때 막 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아까 나왔던 그거 전에 우리 한번 지난주 금통위도 한번 복귀해보죠. 네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실망스러웠지요. 이제 실망한 이유는 뭐 일단 숫자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도 실망스러웠고, 우리 그 경제 전망을 이제 새로 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실망스러웠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당국은 지금 뭘 하느냐라는 측면에서의 대응이 이제 뭐냐라는 점에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실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2020년 5월에 이제 한번 발표를 하고 전망을,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한번 전망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예. 하반기를 많이 떨어뜨렸죠. 예.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블딥처럼 비슷하게 가는 그런 그 우려들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하반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얼마든지 하향 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오히려 맞는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백보 양보해가지고 그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은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 하는 거다라고 백보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 입장에서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3%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게 경기의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하는 입장에서 뭘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미국 연준이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은. 한국의 통화 당국은 뭔가 좀 많이 수동적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뿌리고, 2008년보다도 사실 유동성을 훨씬 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미국이 지금 경기 상태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할 때까지 했어. 그러니까 트레저리 너희들이 해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사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블런트한 정책이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구와 누구를 가리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안 하면 실물 경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쪽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에서 기업들이 쓰러진 다음에 어떻게 그걸 처리하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조금 뭐 역지사지로 내가 만약 하는 관계자라면 생각해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부양적으로 뭐 금리를 낮춘다거나 돈 더 찍을게 했다가 나중에 와서 또 덤택이 있을까 봐 너그 때문에 집값 또 올랐다 이거 좀 걱정됩니다. 예, 항상 부작용은 있어요. 아까 제가 미국 연준 말씀드린 이유도 딱 그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사람들도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시장의 시각과 한은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내지는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시했던 게 얼마였죠? 마이너스 1.3 얼마였던가요? 하반기 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연간으로. 저 한은에서 제시했던 금리 마이너스 1.2 정도 마이너스 1.2 정도 1.2, 1.3 요 정도 됐고 근데 지금 2분기가 예. 지금 마이너스 3.2로 잠정치 나왔습니다. 네네. 속보치에서 0.1%포인트 오르긴 올랐는데 마이너스 3.2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방역 관련 방역 강화 이런 걸로 보면은 3분기도 딱히 개선될 게 없는데 이런 분위기면 이게 저 이번에 제시했던 이번 금통에 제시했던 마이너스 1.2 저거라도 달성이나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네네네. 네. 그 일단 그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표를 보시면 5월 전망치하고 8월 전망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예. 두 개의 숫자를 놔뒀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크게 하반기에 변화된 게 민간 소비 부분이죠. 민간 소비가 0.6에서 마이너스 3.4로 갔어요. 예. 저기 하향 전망 경제 전망 하향 조정 표를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2020년 상반기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4.4였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사실 GDP가 -3.2가 그러니까. 나왔고 그러면서 5월에 전망을 할 때는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즉 V형 쉐이프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민간 소비를 0.6을 찍었는데 이번 8월 전망치에서는 이거를 -3.4로 조정을 했습니다. 확 줄였네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 간단하게 씁니다. 최소한 V는 아니죠. 아, 예. 예.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와 더불어 이제 그 시나리오 상에서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우리나라에서 민간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상품 수출 수입, 뭐 순수출 형태로 나타나죠. 지금 순수출을 보시면은 수출 형태도 상품 수출이 -3.7에서 -5.6으로, 상품 수입이 -1.4에서 -2.5.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수출입 쪽이에요. 네네. 그렇죠. 순수출 자체도 그다지 개선될 게 없어 보이죠. 네. 건설 투자가 -4.1에서 -3.1로 조금 개선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주택 공급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백보 양보해서 넘어가 봅시다. 네, 네. 그러면은 설비 투자하고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우리가 이른바 고정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지금 얘가 0.5에서 0.9로, 그 다음에 2.4에서 3.0으로 오히려 5월보다 더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아... 왜 하반기에 설비 투자 한국의 갑자기... 설비 투자와 고정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소비도 줄고 수출입도 나빠지고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저렇게. 그렇죠. 네. 박사님께서 말씀은 아낍니다만 아끼는 말씀을 제가 뭐 과감하게 지르자면은. 저렇게라도 하면 숫자가 너무 안 좋게 나오네요. 지금 숫자도 상당히 안 좋은 편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 민간 소비가 -3.4가 나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반기에도 얼마나 어렵냐?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가 될 거야라는 식의 이야기가 돼버린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돈의 힘으로 가는 건 좋은데 펀더멘털을 좀 살피면서 가야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자꾸 지금 요즘은 강하게 출발했다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네요. 조금 지수가 좀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나 이벤트 하나 좀 언급해 주신다면 지금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는 최근에 나오는 숫자들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분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을 것이냐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요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아, 우리 연초에 저런 때를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찔하네요, 연초의 그림. 지금 상태는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죠. 다만 문제는 이게 얼마나 더 안 좋아질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위험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이걸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생산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다시. 물론 이제 이게 뭐 약간 그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박사님, 30분도 빠듯하네요. 진짜 준비하신 거 다 말씀도 못하고 오늘 가시네. 네, 또 다음에 모셔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